아이템 빌드도 이러면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면 둘 다 그냥 앞라인 잡는 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리치가 이제 모란검 섞으면서 뚫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빌드부터 어떤 설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약간 몸스레드버스가 그 킨드레드를 막 엄청 의식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같이 겸사겸사 안 시켜 쫓아내는 친구들이 많긴 하네요. 이게 DRX와 농심 레드포스, 농심 레드포스와 DRX의 두 번째 세트 시작됩니다. 깊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네. 알다가도 모르겠고 윤수빈 아나운서 나름 이렇게 막 선수 플레이도 이렇게 지적하고 막 그러잖아요. 똑바로 봤냐? 아 맞는 얘기였어요, 이건요. 아 그렇죠. 이게 게임이 10년이 되긴 했지만 네. 여전히 신규 유저분들도 계속해서 있으시니까요. 네. 그렇죠. 상관없거든요. 비디 일단 한번 잘 피했다. 힘나죠? 아이고 예. 이러면 니달리 오? 타이밍 예. 창 날아오는 거 그렇죠. 첫 창 중요합니다. 자 예. 위치 파악했고요. 예. 갑자기 창! 이러면 예 기다면 예 이거 이거 어떻게 달려 이게 웨이브로 봤는데요? 그냥 쫙 그리고 나가면 그렇죠. 사이오리 도끼를 들 때 겨드랑이가 노출됐었어요 방금. 제대로 막이 나와서 진짜 네. 아프겠네 그럼요. 이거 피넛이? 킨드레드를 충분히 의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네. 표식이 바로 다 때려주고요. 네, 리치도 합류. 아지를 믿고 네. 약간 아지를 믿고 달려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이오는 오래비에요. 네. 그래서 일단 이거 오히려 걸리진 않아요? 킹게트죠? 킹게트 길 막아놓고. 네, 길 막아놓고. 네. 이러면 역주행 역주행인가요? 이러면 자 도망갈 구멍에 풀피 풀피 표식이 빨려야 돼. 풀피 창 한번 맞았고요. 빨리 가고. 근데 이게 또 빨려 들어오면 모르긴 합니다. 빵 꽝. 그다음에 원투 꼬락장 상황도 봐야 돼가지고 빠져. 자 그다음 일단 상황 일단 킬 넣고요. 솔카가 중력장 깔아놓고요. 그러면서 네. 베이 쪽으로 일단 베이 닦고 이게 싸니오에 너무 많은 걸 써가지고 네. 애초에 그리고 농심도 너무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하는 과정에서 스킬이 좀 빗나간 게 많았죠 처음에. 맞습니다. 이렇게 만났고요. 먼저 때리면 그렇죠? 그러면 네. 아 피러시 빠졌습니다. 와 피러시 피치까지 한번 누려볼 만한 거. 아 요건 어떻죠? 을 어떻게 좀 잘하냐 쳐 있으니까 네. 이걸 한번 받아. 오 바깥 빠져 때리는 게 문제인데요. 투하는 타이밍도 네. 와 DRX 네 킨드레드 와 과감하게 달려있는데요. 네 텔 타고 옵니다. 이게 아즈르가 빅토르에게 밀려서 네 창 맞추고 아 연계가 좀 잘 되는데 양현진 양현진 양현 제거 빨리 하고 빨리 하고 이게 스킬 적기가 네. 네. 오히려 리치는요 네. 시간이 너무 끌렸거든요. 리치 죽고 그리고 백화가 살았고요. 이게 이렇게 리치 좀 낮았고요. 아이고 연결급입니다. 지금 4대스째로 맞췄어요. 이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세트가 킬을 다 먹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이오님 웬만한 챔피언 상대로 50% 이상 가더라고요. 웬만한 챔피언 이상 상대로 네 깔끔하게 잡았어. 네. 그냥 예. 네. 딱 먹었네요. 그렇죠. 안 분명 딱 보는 순간에 죽어. 아,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러면 싸우자. 몇 명이 몇 명이냐 중요합니다. 근데 사이오 쪽에 너무 아, 켈린이 바로 녹았고요. 네, 그냥 푸르 녹았죠? 예. 아니, 그리고 덕담도 덕담도 위요. 아니, 킨드가 너무 센데. 와. 이게 킨드레드가 예, 앞장서서 너무 센데요. 네 명 없죠? 트리플 킬. 예. 이거 일단 방지턱 한번 세우긴 했는데 이미 아 본대가 다 쓸렸죠. 그렇습니다. 혼자 7-1-2에요 킨드레드. 야. 그냥 버스트 하고 일단 버스트 해요. 예. 상대가 오든 말든 버스트 해요. 그러게요. 빅 다시 먹자. 네. 버스트 해요. 텔로입니다. 버스트 해요. 네. 먹을 건 먹고 그리고 도망가요. 자, 도망가요. 몇 명이 살지? 예. 백화만 최대한 예. 누리면서 도망가자 도망가자. 예. 몇 명이죠? 전 바로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예. 그러면 비빔이 있었어요. 백화가 좀 체크를 잘 넣기도 했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바로는 먹긴 먹었는데 예, 줄 게 좀 생기겠네요. 네. 그렇죠. 바론을 먹어서 초대박! 이거보다 바론을 먹었다! 그렇죠. 예. 네. 오랑 나왔으니까 시운전 네. 해보는 거죠. 예. 2랩 차이긴 하지만 예. 오랑으로 뭐 어디까지 도착해볼까? 네. 나는 근본이! 나는 탱커를 패는 모랑이야! 네! 어차피 그래! 저! 이것도 빵! 모랑 펀치! 모랑 펀치! 되게 좌절할 거. 네. 그렇죠. 한번 해볼게. 이럴 수도 그러면 있거든요. 우리가 복수해 준대. 네. 아 여라이온. 이따이온 뭐 어쩔 건데. 예. 이러면 맞고. 잘 나왔어요. 예. 이따이온 스킬 잘 쓰고 있고요. 예. 너가 우리 리치 괴롭힌다며. 예. 예.
아, 체력 반피 뽑았습니다. 아, 네, 괴롭힐 만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왜 이렇게 하세요? 자, 복수했다. 예. 자, 위쪽 단점 반대쪽 집어요. 미드 다 밀려요. 일단 예. 미드까지는 오케이. 근데 탑 같이 틀리는 건 좀 예, 탑도 깨지면 오케이. 예,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뭐 리치의 체면을 살렸는데 집이 다 날아가요. 리치, 지금 안 돼요. 리치 갈 뻔했어. 아, 그거 말고는 안 보여요 지금. 안으로 넘어가면서 와 솔직히 그냥 화력이 아지를 가져왔어요. 점장군이 길이 왜 이래요. 네. 그래서 지금 카이사가 어떻게 때릴 수가 없어. 네. 원래 카이사가 때려야 되는데 네. 오 지금 3명 죽었습니다. 네, 그냥 끝낼 것 같아요. 역시 삼각의 DRX. 와, 네. 이길 때는 25분 화끈하게 갚아주네. 그렇습니다. 이거 막을 힘이 없어. 갑작 우물들이 바쁩니다. 전원 생존으로 보이고요. 와 DRX 20분 때 전격적으로 적당 잡아! 자, 커트! 자, 다이브 한번 할까? 아, 그럴 것도 없습니다. 치즈! 빨리 돌았다. 아, 이거? 아직 내가 몸이야, 세트 살짝 깎고 빨리 달라봐. 올래? 찾아줄게. 끝내자. 귀엽죠? 나 해리스. 사워. 네. 끝내. 그냥 끝내. 내가 다음 경기 무조건 이겨야 돼. 야, 나 사워 맞다. 사워 좋지. 사워 됐냐? 하이사도. 지지. 자, 두 번째 세트입니다. 오, 26분 만에 그냥 끝나버렸어요. 와, 상체 질량이 그냥 터져 나오네요. 그러게요. 예. 실제로 아즈르도 뭐 원래 토스각이나 이런 걸 좀 바라봤을 텐데 와. 뭔가 게임이 좀 급격하게 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예. 와, 예. 4.2K는 예. 어떻게 뭐 아, 스스로 뭔가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아즈르뿐만 아니라 예. 상체 3대3 교전 이후로 본인들이 설계한 그림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예. 2세트는 DRX가 승리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을 노립니다. 일단 2세트에는 농심의 막픽 세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이온을 상대로 이론적으로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사이온을 완전히 찍어 누르는 건 사실은 쉽진 않겠다. 이거는 저희가 좀 다시 확인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네. 그것보다 결국에는 이제 조합 구도상 이제 킨드레드를 상대로 양양시처를 썼을 때 세트가 데미 장식으로 밖으로 데려가 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거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것도 있을 뿐더러 사이온 자체가 가지고 있는 큰 강점 중 하나가 기본 스킬에 탑재되어 있는 체력 증가와 착취 체력 증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추가 체력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네. 탱킹 능력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막강한 일종의 왕기형 탱커거든요. 네. 하지만 세트의 데미 장식에는 상대의 추가 체력의 개수가 붙어있는 데미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잘 큰 사이온을 옆에 이지리얼이나 뭐 이런 챔피언들 옆에다가 매다 꽂으면 그 챔피언이 한 번에 그냥 전사하는 상황을 후반을 노릴 수도 있어요. 근데 템 방향이나 플레이 자체가 그런 어떤 숙련도가 나오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딱 뱀픽만 더 봤을 때는 농심 레드포스 좀 더 좋아 보였고 네. 또 이제 두 팀의 좀 핵심 픽이라고 할까요? 제가 볼 때 사이온 같거든요. 네. 이 사이온을 의식해서 미드로도 돌릴 수 있으니까 아지르를 잘 뽑아줬고 또 이론상으로 만약에 세트가 잘 풀려서 한타 때 가면은 그냥 사이온을 데리고 가면 뒤에는 다 빈사 상태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론만 보면 되게 좋아요. 근데 뭔가 플레이적으로나 템 선택적으로나 뭔가 되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탑에서 교전 등에서 이득을 봤음에도 그걸 굴리지 못했고 사실 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이온 입장에서 얼마나 세트가 널널하다고 느껴졌는지 신발을 아이오니아의 장화를 받더라고요. 근데 상대가 주먹이 진짜 매섭게 느꼈으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었을 텐데 게임 중반부터 저 세트의 존재감이 없다라는 걸 DRX가 느낀 단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사이언을 상대로 가져갔던 두 팀의 막픽들이 오늘 좀 말썽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이언 상대로 세트가 또 상성에서의 열세도 있었지만 언급해주신 것처럼 약간 실질적인 스킬 활용에서 더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게임이 초반에 괜찮다가 비벼지는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우선 여기서 분명히 농심이 또 생각을 잘못했어요. 킨드레드 위로 올라온 거 봤는데
전력적으로 뻗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키너 선수도 극쪽 커버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진입을 하다가 여기서 먼저 맞고 전사를 하게 됐는데 그 뒤에 다이브 대처 면에서도 세트 스킬 활용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니달리가 죽은 것도 봤고 올라오는 걸 알았을 텐데 네. 이 스킬이 여기서 빠지는 것도 너무 아쉽고 좀 더 뒤에서라던가 Q 스킬도 안 맞고 네. 이렇게 좀 빨아들이면서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 스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또 뭔가 사이언의 대처도 좀 네. 아쉬웠습니다. 사이언의 궁극기와 데미장치기의 두 개가 이제 멈출 수 없는 멤버가 겹치면서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한데 저렇게 끝났고 여기서 결국에는 탑 정글 자체의 힘이 완전히 이제 DRX 쪽으로 좀 쏠렸기 네. 때문에 DRX가 그 뒤 교전에서도 되게 좀 편하게 게임을 풀어나가는 그런 기점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심이 탑에서 당한 거 탑에서 풀어보고자 부시에서 매복 플레이를 준비했었는데요. 숨바꼭질도 그리고 실질적인 교전도 DRX가 한 수위였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너무 뻔해 보이는 플레이이기도 한데 뻔해 보이는 걸 넘어서 봤어요, 다. 모르는 척. 연기하죠, 막. 위쪽에서 킹게는. 가서 네. 막 와드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척 난 몰라. 심지어 카이사도 봤어요. 네. 계속 서로 핑 찍죠. 야, 와라. 네. 싸우자. 늦으면 너 워시 안 준다. 얘네 우리 민 거 모른다. 그쵸. 근데 뭔가 저는 저렇게 카이사가 있다 해도 네. 세트가 사이온 받고 니달리 창이랑 뭐 이렇게 다 연계된다 쳐도 사이온은 안 있었을까? 네. 그래서 뭔가 이 설계는 그냥 설계부터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도 뭔가 이상하다. 아, 이건 좀 쉽지 않다는 걸 느꼈을 텐데 저때가 이미 이제 게임이 좀 네. 일반적인 구도로 갔을 때는 너무 힘들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런 도박수를 플레이한 거지만 도박수일수록 더 가능성을 어떻게든 가능한 좀 네, 많이 높인 다음에 시도를 네. 해야 될 텐데 그런 거 없이 플레이를 하니까 당연히 반동은 클 수밖에 없었고 뭐 바텀에서 킨드레드를 다시 양양 시초에 넣는 장면들 전반적으로 이번 경기는 탑 쪽에 힘을 싣고 그거를 풀어간다는 농심 레드포스의 플랜은 완전히 그냥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군데군데에서 좀 회심의 일격을 날려봤지만 DRX가 족족 다 피해가면서 2세트 승리를 가져가게 됐는데요. 2세트 POG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POG 공개해 주시죠. 표식 킨드레드 그 자체 야 900점이네 사실 초반이 엄청 잘 풀린 것까지는 아니고 오 약간 꼬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여기가 좀 시작이었죠 아까 보여드린 그렇죠 니달리는 상대적으로 1대1로 만나면은 이길 수는 없는 스킬 메커니즘이기 네네. 때문에 좀 되게 아쉬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성장한 이후에 전 어떤 느낌이냐면 표식이 약간 상대 수를 뻔히 다 알면서 손바닥 위에 상대를 올려놓고 무빙하는 듯한 움직임을 받는 장면이 되게 많았었어요. 뭐 알리스타의 스킬 같은 거를 피해주는 장면이라든지 한번 성장을 하니까 와 킨드레 진짜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템도 잘 나왔어요. 예. 확실히 킨드레드가 자기의 주픽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맞습니다. 킨드레드로 오늘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고 이렇게 POG 스탠딩에서도 초비 선수와 함께 900포인트 공동 1위입니다. DRX에서도 든든한 어떤 맏형의 존재, 네. 리더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온이 오늘 전체적으로는 뱀픽에 있어서 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 결국 그 사이온을 키우는데 그 선수의 킨드레드가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장일치 가져갔던 표식 선수의 킨드레드고요. DRX의 플레이오프를 향한 발걸음이 한결 더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3세트 승리하면서 오늘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을 수 있을지 3세트 경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